벤츠 B클래스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. 후방 카메라 그리고 당연히 하이패스까지 살려놨습니다.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T맵을 활성화해놨고요. 나머지 맵들도 사용이 당연히 가능합니다. GPS도 어플 설치 후 테스트가 끝났고요. 추가적으로 지니 멜론 유튜브 필요한 어플들을 다 깔아놨습니다. B클래스 안드로이드 모니터. 원래는 4500AB가 달려있었는데요. 블랙아웃 증상으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. 음악, 자동차는 원본 자동차. 여기서 올라가서 억스. 억스를 이용해서 차량 스피커로 음성이 나오겠죠? 내비게이션은 원하는 맵을 쓸 수 있고, USB로 음악, 플랙, 웨이브까지 재생이 되고요. 블루투스가 없는 차량들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시면 되고, 자동차 설정하면 USB 동영상, 앱, 여기 안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습니다. 미러링은 간단하게 화면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1:1로 미러링 시키는 기능이고요. 나머지는 대시보드, DVR, 어라운드 뷰를 잘했을 때 쓰는 방이죠.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됐어요. 지금까지 벤츠 B클래스 전문 안드로이드 킹덤 캡처형입니다.